윤 후보님. 네. 그, 윤 후보님 지금 가장 강조하는 가치가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네. 그죠? 근데 최근 발언들을 쭉 보면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발언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매체 비하 발언 논란, 인터넷 매체 비하 발언 논란이 있을 때도 제가 보니까 언론을 덩치로 평가하더라고요. 메이저 언론과 그 인터넷 매체로 구분하고 인터넷 매체 이용하지 말고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나를 공격해라. 근데 이렇게 덩치로 언론을 평가하는 이 잣대, 머릿속 잣대가 공정한 언론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거는 인터넷 매체를 비하한 게 아니라 정치 공작을 하는데 그런 매체들을 사용하지 마라. 그런데 그때 그런 뜻이죠? KBS, MBC에 차라리 내라. 네. 근데 지금 KBS, MBC가 가장 불공정한 언론 중 하나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친여 매체를 즉시 동원을 하지 왜 그렇게 자그마한 그런 매체들을 공작에 활용하느냐. 아, 그러니까 매체를 크고 작고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이게 불공정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고치셔야 돼요. 오해가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쁜 데 쓰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도 네. 나중에 이제 변명을 하시는 것도 그것도 저는 공정인가. 왜냐면은 본인 실수가 부분적으로 있어요. 물론 진위가 왜곡된 면도 있겠지만 본인 실수가 있는데 전달이 잘못됐다. 전달한 언론을 또 비판하세요. 이건 윤 후보님이 그렇게 지금 칭송하던 공정은 아니지 않나요? 아니, 그래서 제가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그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 그 사과를 제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그 조심하시고요. 네. 공정과 상식을 허무는 더 큰 실수를 하신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지난 토론에 황교안 후보님이 4.15 총선 부정선거 가능성 물으니까 의문이 있다, 검토해보겠다. 저 같으면요, 일고에 검토할 가치도 없다. 네. 그게 상식적인 판단 아닙니까? 아니, 윤 후보님 그 의문이 있다는 그 발언 때문에 우리 당 전체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쫓아가는 정당으로 지금 치부돼버렸어요. 네. 당 전체 이미지가 훼손됐는데 그 책임감 안 느끼세요? 글쎄, 하여튼 뭐 아니, 검토는 해보셨어요. 저는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아니요, 검토를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 그 동의를 구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나도 좀 이상하긴 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두리뭉실하게 하면 리더 자격이 없어요. 왜냐? 부정선거란 건 엄청난 거거든요. 네. 법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이런 우리의 국기를 혼란시키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끊지 않으면 누구나 저 사람은 일견 동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제 삼는 거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건 평소 몸에 체질화돼서 우러나와야지 몸에 배어있지도 않고 슬그머니 얹혀져 있는 이런 상태다. 저런 준비 상태로는 대선 나가면 필패다. 이런 지금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저는 창피했어요. 이런 음모론에 우리 당이 휘말려야 되겠습니까? 홍 후보님, 지난번에 그 뭐 과잉 조국 가족 도륙하는 과잉 수사다. 제가 썸 타고 있냐 하니까 뭐 철회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고요. 다행이고요. 근데 제가 또 살펴보니까 조국과 썸 타고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또 있었어요? 예. 그 8월 14일 공약 발표를 했는데 검수 완박 아시죠? 검찰 수사권 박탈하겠다. 네. 검수 완박 공약을 하셨죠? 저는 그게 공약이죠. 검수 완박 공약이시죠? 아니, 선정부 시대에 들어가면 검찰 수사권은 공소유지권으로 다 전환이 됩니다. 저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를 독립시켜가지고 한국의 FBI로 만들고 전 수사권을 거기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FBI를 주자는 거예요. 검찰의 수사권은 공소유지에 한해서만 보안수사라.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글을 제가 다 읽어보니까 정치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혼란스럽다. 예. 그래서 검찰 수사권 폐지하고 보안수사만 하게 하자. 근데 이게 조국의 검수완박이랑 똑같아요. 조국이 뭐라 그랬냐면요. 조국이 검찰의 기본적 수사권을 박탈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보충수사만 하자. 한 글자 다른데 예? 후보님께서는 보안수사만 허용하는 것이고 예? 조국은 보충수사만 허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소 소신이에요? 검수완박이 평소 소신입니까? 아니,
대통령 요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 선거 공약에 내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했어요? 지난 대선 때도? 제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제가 지난번에 아니, 보니까 후보님.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경찰 검찰 같이 주자고 했지. 하태경 후보님 검찰 수사권 배제한 적이 하자고 주자고. 하태경 후보님 잘못됐어요. 그거 내 7대 공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국민들이 보고 하태경 후보님 말이지 알게 될 겁니다. 다시 보고 지금 하태경 후보님은 이제 발언 중지하시고. 예.